보고 싶다. 지금 장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가짜 딸 생각? 아니면 28년 만에 어렵게 만난 진짜 딸 생각?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겠지.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 유지호 너랑 나 첫눈에 반해 충동적으로 하룻밤 같이 지냈고 다시 재회했을 땐 불나방처럼 불에 타도 좋다 미친 듯이 뜨겁게 사랑했어. 네가 가짜만 아니었더라도 내가 지금처럼 화가 나진 않았을 거야. 도대체 내가 우리 엄마 가짜 딸이라는 게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데 치명적인 거야? 이해가 잘안 돼. 설명해봐. 네가 재벌 3세고 마회장 손자인데 내가 가짜라는 게왜 문제가 돼? 가짜라는 거 자체가 불쾌하잖아. 가짜 주제. 진짜 공주님인 것처럼 군 것도 기가 찰 노릇이고 아주. 진짜 이상하네. 만일 내가 우리 엄마 진짜 딸이라면 나 유씨 가문 적통이야. 너랑 나 사촌이라고. 애초에 결혼할 수 없었어. 그럼 장모님께서 어떻게 유인아랑 너는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야? 그것도 이상하네. 엄마는 분명 자신이 유씨 가문 사람인 줄 알고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짜라는 걸 몰랐다면 어떻게 유인아랑 결혼시키려고 했지?